아, 피발령에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.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제일 이제 할 얘기가 많았던 게 사실은 피발령이에요. 피발령의 그 도로가 7km다 보니까 라이딩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 속도도 많이 내고 밤중에 뭐 어마무시하게 달리고 길 자체도 이제 S코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해요. 그리고 거기는 갓길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 방향을 잘 보지 않으면 앞뒤로 차가 와서 큰 사고의 위험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그곳은 이제 한국 전쟁을 겪은 터이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한많은 고개야. 거기를 이제 아들하고 둘이 갔잖아요. 갔는데 아 진짜 너무 이제 막 감기니까 내가 감당은 충분히 하죠. 내가 누구야? 천하의 눈꽃만이 독종인데 귀신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그건 아닌데 한꺼번에 들어올 때는 진짜 이렇게 뼈 마디마디가 부러지는 느낌이고 제일 괴로웠던 거는 이렇게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치시고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지면서 폐를 찔렀을 때, 이 피가 역류하면서 호흡곤란이 오면서 껄떡껄떡 피가 이제 꿀꺽꿀꺽 피를 이제 봄이슬 하죠. 오바이트 한다고 하죠. 그러한 상황을 정말 적나라하게 내가 몸으로 느꼈을 때, 아, 진짜 그게 힘들었고,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선왕에서 그 분들을 풀을 때, 뭐 솔직히 제가 아무리 옷을 많이 가져가도 몇천 벌을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. 뭐 민영으로, 손수건 푸념으로도 많이 길 갈라드렸는데, 그 발자국 소리가 낙엽을 밟는 정도가 아니야. 막 가지를 부러뜨려. 그리고 막 건전지가 갑자기 잘못됐는지 후레쉬 4개가 다 나가고, 나중에는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찍을 수밖에 없었고, 빛이 없으니까. 그런 것들이나 제일 이제 섬찟했던 거, 거기 정말 살인사건이 있었더라고요. 내가 이게 잘못 본 거냐. 내가 본게 너무 참혹했기 때문에, 그 신체 절단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, 그 모습을 보는 게 솔직히 저한테는 좀 괴로웠어요. 그러니까 심한이 열리고 해안이 열린 제자다 보니까 그런 마지막 모습에서 상당히 섬뜩하더라고요. 그것이 조금 그랬고, 뭐 다른 것은 취미 활동이니까 좋은 뜻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했습니다.